오늘 준비한 이 지장템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뭐 만드는 건가요? 여기 살짝 칼선이 들어가 있는 게. 그렇죠. 저희 서울 세활용 플라자 다녀왔잖아요. 가서 이제 이런 것도 만들고 시설도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했는데 이 세활용 플라자에 대해서 두 편에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활용 플라자에 되게 특별한 점이 있대요. 뭔가요? 세활용 특화 시설 중에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진짜 상당히 컸잖아요. 맞아요. 깜짝 맞아요. 서울시가 이런 자원순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원순환도시 서울 2030 그 슬로건 하에 센터를 건립을 했다고 해요. 교육, 체험, 그다음에 뭐 전시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거나 아니면 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나 그래서 정말 세활용에 관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활용 플라자 1층부터 둘러봤잖아요. 1층에 세활용 하우스라고 네. 전시 공간 같은 네. 게 있더라고요. 저희 모델하우스 알죠? 그 모델하우스에도 막 여러 가지 전시를 해놓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활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전시를 해놨는데 지금은 입주기업과 연계한 넥스트라는 전시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꿈꾸는 공장이라는 굉장히 넓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 팹랩이라고 뭐 3D 프린팅이랑 네. 또 목재에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 또 레이저 커터기 같은 다양한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공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여기는 안전교육을 이수를 하고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은 네. 이 장비들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아, 유료인가요? 그리고 이 꿈꾸는 공장이 또 의미 있는 게 우리가 뭔가 창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뚝딱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비들도 다 필요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 가장 많이 예비 창업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2층에 슈퍼마켓이라고 네. 이렇게 세활용 용품들 판매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기 입주해 있는 그런 업체들의 제품을 팔기도 하고 아까 넥스트라는 전시 얘기했었잖아요. 그 전시에서 본 제품들도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하 1층에 좀 신기한 공간이 있었죠. 그 소재은행이라고 네. 이렇게 소재를 거래하는 그런 네,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뭐 플라스틱 도 있고 유리도 있고 뭐 종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세활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재들이 진짜 창고처럼. 그러면 이런 소재은행은 네. 누가 사용하는 거죠? 세활용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내가 이 소재가 필요해요. 플라스틱 병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다가 문의를 하면은 이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업체랑 연결을 해서 업체와 업체 간에 매칭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가장 많이 진짜 은행 답네요. 그렇죠. 저 같은 개인이 그냥 가서 사도 되는 건가요? 아, 그게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혹시 이거를 사고 싶은 개인이 있다면 무작정 방문하지 말고 미리 연락을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좀 신기한 공간이 하나 있었죠. 아, 맞아요. 소재들을 촥 전시를 해놨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소재월이라고 하는데 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기념사진 정말 많이 남겼네요. 완전 포토존이었어요, 진짜. 네, 인스타 감성사. 맞아요. 이 건물의 3층이랑 4층에는 세활용이랑 또 자원순환에 관련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더라고요. 바자비닐봉지부터 시작해서 헌옷, 그다음에 폐드론. 폐가구,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소재들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었고요. 되게 많은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지가 되게 꼬불꼬불 주변에 공장이 많은데 그 셔틀버스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에 한 대씩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가려면 조금 멀거든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견학원 학생들도 있었고 여기 공간 소개해주는 해설사님들도 있었고 되게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저 구경만 하는데 되게 재밌었죠. 평일에는 이렇게 학생 단체 관람이 많고 또 기관, 관심 있는 기관에서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냥 그 세활용, 이런 자원순환과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요새. 공간에서 할게 많으니까 이렇게 키트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 키트 만드는 교육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2편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